네, 안녕하세요. 하늘비입니다. 오늘은 먼저 보쌈해 온 녀석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봄을 잘 났는지 안 났는지, 월동 식량이 부족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식량이 부족하면 놔줘야 되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자. 꿀이 좀 있나? 요거는 좀 꿀이 좀 있고, 요거는 월동을 잘할 것 같습니다. 1번 통은 월동하는데 문제 없고, 요거는 이제 화분떡만 넣어주면 될것 같고, 요렇게 봐가지고 월동을 못할 것 같으면은 좀 줘야 돼요. 밥을. 요 녀석은 건들지도 않았던 녀석이고, 막 쏠라 그러네, 벌써. 막 쏠라 그래. 볼밥이 모자르는 것 같지는 않고,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은데, 요게 조금 미심쩍은데요? 요거는 좀 벌밥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벌밥을 조금 주겠습니다. 벌밥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고, 요 놈은 왜 꼼짝을 안 하냐? 다 죽었나? 꼼짝을 안 하면은, 오늘 같이 따뜻한 날은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밥이 모자랐나? 아깝습니다. 이거는 아웃. 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밥을 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까다 굽고, 이건 까다 굽습니다. 요놈이 식량이 지금 많이 모자르는 것 같아요. 벌이 세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요벌 식량을 좀 넣어줘야 돼요. 아, 이거 난처한데? 심대를 박았네? 심대를 박았으면 심대 빼는 방법이에요.
먼저는 박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빼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너무 많이 가르쳐드리는데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아우 이렇게 빼서 뺐으니까 야 망치야 너 벌이 쏜다 자 이건 꿀 뜨는 게 아니에요 자, 바삐 모자르니.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나중에 이 벌 집은 다 드러내줘야 돼요. 드러내주면 지네가 올라와서 다 빨아먹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모자르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동을 한 게 아니라서 벌을 산에서 이동해 갖고 온 거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집에서 가만 놔둔 거는 이렇게 많이 안 먹었네요. 이것도 완벽하게 됐습니다. 고맙지? 새끼들아,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해드린다. 사이카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노더기가 꼬리를 폈었네. 새끼, 조미철도 아닌데 벌써 밝혀갖고 꼬리를 피고 있어, 짜식. 한번 식량이 모자르나 한번 확인해보고 쓰레기네 또 여기 날아와서. 죽었어요. 이게 밥이 모자랐으면 밥이 모자른 건 아니었는데 죽었네요. 아, 아깝습니다. 이거 굉장한 강군이었는데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꿀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화분떡만 넣어줄게요. 화분떡. 이거는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왜 벌이 이렇게 또 죽었냐, 바깥에서.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죽었지? 아니, 이게 밥이 모자르는 것도 아닌데 죽었네? 밥이 모자르는 것도 아닌데? 왜 죽었지? 이렇게 하나를 올려줬는데?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왜 죽었는지 원인을. 아, 싹 파먹었네. 이것도 퍼. 이것도 밥이 모자라서 죽었습니다. 이야, 참. 밥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되게 다 파먹었네요. 꿀을 하나도 없이.
근데 왜 숯벌이 나와 있지? 이게 숯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겨울벌에. 이렇게. 완전, 어우, 꿀이 있는데도 죽었는데요? 꿀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렇게 꿀이,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다 있는데도, 죽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죽었는지. 아우, 벌은 이렇게 어마무시한데, 이게 다 죽은 거거든요. 어마무시한데, 꿀은 얼마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고프면은 벌들이 이렇게 점 있잖아. 이 까만 점. 이 점이 다 벌이야. 이렇게 점 있죠? 점이 다 벌이야. 이 벌집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벌 수는 아주 어마무시했었는데, 이렇게 벌 숫자는 어마무시했었는데, 밥이 모자라서, 이건 꿀도 안뜬 건데, 일도 안뜬 건데도 이렇게 벌 밥이 모자랐었네요. 이게 여왕벌. 요거 여왕벌. 딱 보면 틀리죠? 여왕벌이 끝까지 남아 있었네. 이렇게 요게 여왕벌이에요. 요게 여왕벌. 겨울에는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벌이랑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요렇게 보면은 일벌이랑 이렇게 딱 틀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 틀리죠? 찾아보세요. 자, 아깝습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군요. 식량이 다 모자라서, 이렇게 죽고, 이것도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일보 직전에. 일보 직전,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아주 다 먹었어요.